수수 북구미께서 하셨는데요. 미국 유학하려는데요. 아무래도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머니. 아,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혹은 저도 참이돈 때문에가 그랬어. 돈 때문에 가장 좀 문제였어요. 제가 유학을 고민을 되게 마지막까지 했던 것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되게 평범한 집이었고, 그런 유학 자금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저는 대학원 자체가 제가 돈이 없으면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게 우리가 보통 언더그레듀엣이 있잖아요. 이제 학부인데 학부 같은 경우는 펠로십이 없어요. 장학금이 없어요. 보통은 내가 시민권이 아닌 사람인 경우, 미국인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학생인 경우, 학부를 내가 다른 나라에서 갈 경우는 보통 펠로십이 없어요. 그럼 등록금이 얼마냐면은 이게 이제 주립대가 있고, 제가 다니는 이제 UC 버클리 같은 캘리포니아 주립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국립대예요, 이게. 국립대는 여러분 사립대에 비해서 등록금이 싸죠. 보통 주립대 같은 경우는 학비가 뭐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는 진짜 싸고 이런데, 뭐 보통 하면 한 3만 불 정도 해요. 뭐 3만 불 정도 해요. 근데 사립대는 제가 알기로는 막 거의 6만 불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천만 원,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를 내고, 만약에 내가 이제 사립대를 간다면 이거를 내고 플러스로 생활비를 내는데, 생활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진짜 넉넉 잡아서 한 2천 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12 해야 되잖아. 대충 따져도 84,000인데 이 비용이 우리나라 따지면 거의 1억이거든요. 이게 1년당 1억이에요, 1년당. 그럼 1년당 1억이면 내가 이거를 낼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펠로십 받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너무 극소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서인지 이 그레듀에잇이, 저도 이런 건줄 알았어요. 이제 돈이 없으면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레듀에잇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 거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레듀에잇은 다행히 여러분들이 어떤 계급이냐면 학생이기도 한데 리서처예요. 근데 연구자라는 거예요. 그럼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임플로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은 돈을 줘야 돼요. 월급을 받아요. 난 이걸 몰랐지. 옛날에 제가 이걸 몰랐어요. 돈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돈을 받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펠로우십. 대학원은 학부에 비해서 펠로우십의 기회가 훨씬 많아요. 학교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나라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 재단에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RA예요. Research Assistant예요. 연구를 보조해주는 사람이에요. 대학원생이라는 거는 내가 연구를 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연구를 하러 간다는 거는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어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진행해야 되는 어떤 노동 인력인 거죠. 이거에 대한 월급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TA예요. Teaching Assistant예요. 다 아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세 가지로 받는데, 제가 캘리포니아 지금 받는 버클리 기준으로는 이게 또 레벨이 있어요. 뭐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 좀 이게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RA랑, 제가 두개다 해봤거든요. RA랑 TA랑 받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이제 2,000불 정도 받아요, 한 달에. 그리고 이거 좀 얘기 좀 복잡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자를 받으면 알겠지만, 우리 F1이라는 비자를 받고 가거든요. 근데 요 F1은 50%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학기 중에는, 시메스터 중에는. 이거는 내가 학생 비자기 때문에 먼저다라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할수 있는 맥시멈 퍼센트가 50%예요, 이거 노동법에 의해서. 근데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5, 6, 7뭐 이런 데는 이게 4,000불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교수님마다 다른데, 어찌됐든 한 달에 2,000불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는 데마다 다르겠는데, 이거 펠로우십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보통 국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장학금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주는 장학금, 그게 있고, 재단에서 하는 거는 이제 뭐 삼성장학금이라든지, 지금 없어졌지만 삼성장학금, 제가 알기로는 일주라는 장학금 있고, 가장 많이 준게 고등교육 재단이 있고, 기타 등등 조금씩 있어요. 좀 찾아봐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게 2,000불을 받는데, 이 2,000불에는 플러스 투이션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년에 보통 시메스터로 하긴 하는데, 뭐 내가 등록, 일단 다니려면은 투이션이 있어요. 등록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인슈런스, 뭐 보험 같은 게 있어야 되죠. 보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테이션 피뭐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한 대략적으로 뭐 3만 불이라 칩시다. 그다음에 생활비가 있죠. 생활비가 뭐 2천 불이라 칩시다. 곱하기 12를 해야겠죠. 이거 영어로 스타이펜드라고 하거든요, 스타이펜. 그래서 요두 개를 같이 주는 거예요. 요것도 주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TA를, 뭐 RA를 내가 TA를 한다.
그럼 TA를 하면은 아예 여기 계약서에 나는 요거가 커버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아예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커버가 되고 요 금액이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요것만 요걸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투이션 하나도 낼 필요 없이 생활비가 2,000불이라는 얘긴데, 근데 2,000불로 과연 그러면 생활할 수가 있느냐? 보통 이 스타이펜드라고 하는 거는 1인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의 미니멈을 주는 거예요. 조금 슬픈 얘기긴 한데 버클리가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한 달에 렌트가, 요즘 월세 얼마네요? 막 저 옛날에 한국에서 잠깐 막 렌트 막 이제 월세 냈을 때 막 한 달에 50불하고 막 뭐 보증금 뭐 천에 뭐 30, 35 뭐 이렇게 내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아예 렌트로 내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스튜디오 하나에 1,500불이래요. 그래서 보통 진짜 정말 허름한 데는, 정말 싼 데는 뭐 800불짜리도 있고, 정말 좋은 데는 뭐 2,000불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800불이라는 게 왜 800불이냐면은 투 베드룸이 있어요. 방 두 개짜리가 있어요. 이게 대충 한 2,500불 해요. 그렇죠? 여기에 방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방이 하나가 있고, 방 두 개가 있고, 뭐 화장실이 있고, 방 1, 방 2, 뭐 화장실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한 명 살고 거실에도 한 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는 뭐 1,000불, 얘는 뭐 한 900불, 얘는 뭐 600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버클리의 물가예요. 엄청 살인적이죠. 그리고 이제 아예 스튜디오 하나면은 아예 그 스튜디오면은 2,000불짜리도 있어요. 막 1,500불, 2,000불. 그러니까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저 한 달에는 기숙사비가 한 달에 1,700 내요. 그러면 내가 2,000을 받으면은 1,700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건 1인 기준으로 미니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안 했다, 그럼 800불짜리나 뭐 아니면 뭐 한 1,000불짜리를 산다? 그럼 우리가 이제 2,000불 받는 것 중에 1,000불이 남잖아요. 그 1,000불로 뭐 핸드폰비 내고 밥 먹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막 정말 가족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좀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한다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던가 라는 경우면은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000불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2,000불을 받고 있는데 내가 월세를 한 달에 170을 내야 되면, 이게 그럼 남는 금액이 300불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핸드폰비 내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부양자가, 디펜던트가 있으면 상당히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대학원에서 주는 비용은 이제 1인 기준의 미니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기준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드는 돈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돈은 초기 정착비, 여러분들이 아마 들게 될 비용은 초기 정착비예요. 요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차도 필요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뭐 가구도 사야 되고요. 내가 어떤 거는 막 한글로 쓰고 어떤 거 막 영어로 쓰고 가구도 사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우리 비행기도 사야 되잖아요. 비행기 티켓도 사야 되고, 뭐 이러면은 초기 정착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원? 해서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한 1,000만원 들 거예요. 요 정도 여유자금 정도로 시작을 할 건데 나머지는 들 게 없다라는 거고요. 사실 가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국 여기 사이트, 미국에 오면은 이제 무빙 세일이라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포스트닥이라든가 그 대학원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물건 되게 싸게 그냥 이렇게 넘기고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지팅 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무빙 세일 받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가구는 되게 싸게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사실은 제가 버클리에 살고 있는데 자동차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버가 너무 잘 돼 있고 하니까 사실 안 사도 되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렌트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 정도의 금액이 있으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대학원을 포기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 제가 TA랑 RA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TA는 조교 같은 거예요. 아마 석사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교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돈 버는 거고요. RA는 리서치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티칭을 하게 되면은 리서치 안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리서치도 하면서 TA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TA보다는 이제 RA가 좀더 나은
직업일 수 있어요. 미국은 정말 렉처를 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래서 저번에 했을 때 막 렉처 막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리서치도 해야 되고 해서 사실은 이제 TA보다는 웬만하면 RA가 좋은데 사실 뭐 교수가 하라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